알로하. 저는 하와이 음악을 하는 케코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하와이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공부하면서 하와이 문화를 접하게 됐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하와이 훌라 스승님이 계세요. 이제 쿠무 훌라라고 하는데 그 정식 훌라 양성소에 이제 제자가 되고 나서 한 몇 년간 이제 지속되다 보면은 그 훌라 스승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세요. 하와이어로. 그때 이제 받은 이름이 풀네임으로 케코아 라아우 포노마이 콜레아라는 건데 콜레아는 한국이고 한국에서 온 잘 자란 코아 나무라는 뜻이에요. 예, 케코아의 코아가 이제 하와이에서는 아카시아목 나무 코아를 뜻하거든요. 근데 하와이는 이제 숨겨진 의미를 항상 갖고 있는 이제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직역으로 한 이 이름에 숨겨진 의미는 콜레아가 또 다른 의미로 하와이에서는 처세 이름이거든요. 집이 하와이가 아니잖아요. 제가 고향이 아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처세처럼 지내지만 포노 올바르게 강인한 케코아가 또 코아나무 말고 전사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강인한 전사처럼 살아라는 의미로 케코아 라오 포노 마이 콜레아라고 하셨는데 하와이에서는 이제 그 풀네임으로 얘기는 안 하고 이제 줄여서 이제 케코아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이름을 그대로 그냥 이제 활동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한국에서는 대학 전공을 생물학과로 시작했다가 그만두고 만화 그리고 그림 그리는 걸 시작했어요. 그다음 이제 애니메이션을 시작을 하고 영화에 보면 영화 제일 처음에 타이틀에 애니메이션 타이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런 애니메이션들 3D 그런 걸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어요. 근데 이제 그쪽으로 영화 쪽으로 빠지지 않고 방송 쪽으로 이제 빠지게 되면서 신문방송학과 전공을 하게 되고 그다음 이제 공부를 하다가 침대에 놓여진 이제 우쿨렐레 취미로 배우려고 했더니 우쿨렐레를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우쿨렐레가 하와이에서 왔지. 그래서 하와이도 내가 하고 싶은 전공이 있을까? 근데 전혀 사람들도 나를 모르고 정말로 새로운 환경이랑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또 새롭게 시작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와이로 오게 됐죠. 이상하게 공부 쪽으로는 인맥이 안 쌓이고 계속 예술인들 네트워크로만 인맥이 쌓이는 거예요. 워낙에 저도 음악을 좋아하기도 했고 그런 예술 문화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정말로 동경했던 우쿨렐레 음악가도 막 길에서 그냥 만나게 되고 그리고 어쩌다가 보니까 제가 처음으로 사게 된 정말 값비싼 제 최고의 고가의 우쿨렐레였던 그 당시에 그 하와이 우쿨렐레 브랜드의 사장님하고 뭐 거의 이제 호영호제하는 이상하게 그런 사이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초대받은 곳에서 저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그 훌라 선생님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제 모든 그런 생활이 약간 꼬였죠. 꼬여서 약간 이런 하와이 문화 예술 쪽으로 이제 쓱 발을 들여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이쪽으로 빠지게 된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공부는 그만두고 왔죠. 하와이의 음악은 사실 역사는 짧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하는 이런 멜로디가 있는 역사는 굉장히 짧습니다. 왜냐면 하와이 전통에는 원래 멜로디를 연주하는 악기는 거의 없었어요. 타악기로만 하고 그 사람들이 전통 노래라고 하면 읊조리는 주술 같은 구성의 그런 음악의 노래였는데 서양의 문물이 들어가면서 멜로디를 연주하는 악기가 들어가면서 이제 음악이 생기게 된 거고 그 전까지만 해도 문자도 없었기 때문에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들의 중요한 이야기들이나 사건들이나 뭐 섬기는 신들이나 뭐 사랑 이야기들을 전부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뭐 의미를 담아서 노래를 만들고 아니면은 그 노래 안에 시적인 표현 안에 의미를 숨겨서 또 장치를 하기도 하고 들려지는 노래로 이야기를 전하고 보여지는 역할로 훌라가 그 의미를 전달하면서 훌라가 또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단순히 멜로디가 처음에는 그냥 여유롭고 좋아서 들었는데 가사가 이제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고 그 가사가 들리기 전에 이 가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음악가들이 이제 그런 설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새롭게 와닿았어요. 아, 노래라는 게 그냥 멜로디의 흐름으로만 이렇게 받아들인 것도 있지만 이 노래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어떤 의미로 담아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 비하인드를 알게 되니까 더 이게 매력적으로 느껴진 게 컸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제가 공연할 때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바로바로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이 노래는 어떤 의미를 담아서 만든 노래고 이런 의미를 최대한 잘 전달하기 위해서 훌라 댄서들이 여러분들께 동작으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연을 많이 진행을 해요. 그때 가서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아 되게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이제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치죠. 그런 부분이 가장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때도 사실은 저희는 이제 취미로만 연습을 좋아하는 음악을 해보자고 하고 TJ 조태준은 그때 이제 솔로로 열심히 활동을 시작했을 때였어요. 그 친구의 솔로 콘서트에 저희가 게스트로 이제 갔어요. 근데 그 공연을 하는 모습을 보고 DJ 철이 신철님이잖아요. 신철님이죠. 사장님한테 쟤네들 앨범을 내야 돼 라고 해서 이제 앨범을 내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실 그 한국에 하와이 음악 하는 사람 전혀 없다 보니까 뭐 지금도 그렇지만 기준을 삼거나 이제 물어보거나 조언을 구할 곳이 없었어요. 워낙에 그냥 취미로만 듣던 사람이고 음악 생활을 오래 했던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하와이 뮤지션인의 앨범, 음반들의 이런 소리라고 할까? 이런 감성들은 뭔가 좀 다른 게 있대요. 녹음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있었는데 사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부는 그냥 수없이 많은 뮤지션들의 앨범을 들어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운이 좋게도 앨범이 나왔을 때 반응은 좋았어요. 되게 신선한 새로운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럽지 않다는 이 평이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훌라도 같이 하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그 훌라 같이는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앨범이 하와이 현지 음악 시상식에 이제 앨범 후보상으로 후보로 올랐어요. 올라서 이제 저는 이제 회사에서 보내줘서 이제 갔죠. 시상식에. 아직 떨어졌죠. 어쨌든. 근데 후보에 올랐을 때 음악을, 앨범 음악을 조금씩 틀어줄 거 아니에요. 자, 뭐 다음 후보는 뭐 바쁘키키에 뭐. 그때 이 옆에 주변에 그 100명 넘는 그 하와이 뮤지션들. 제가 그동안에 막 몇천 번을 돌려들으면서 들었던 그 교과서 같은 뮤지션들이 제 음악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같이. 그 너무 막 전율이기도 하고 약간 안심이 됐어요. 아, 내가 하고 있던, 우리가 하고 있던 하와이 음악이 그래도 올바른 길로 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듯한 기분을 들어서 이 수상의 의미는 사실은 이제 거의 거기서 끝났고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았고 거기 올라서 그 뮤지션 앞에서 그 음악이 틀어지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대로 열심히 계속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확신을 듣고 왔죠. 이거는 사실은 그 감독님을 알기 때문에 된 거고 이 무빙은 박인재 감독님이 어릴 적 친구 형이에요. 근데 서로 간에 교류는 그렇게 많이 없었지만 너무 이제 저도 이제 미국 가서 살기도 하고 근데 그 동생분하고는 정말 절친인데 연락이 없어져 가지고 누구라도 그 우크렐레 음악 노래 좀 이렇게 오리지널 써놓은 거 좀 있어. 어 있다고. 있어요. 없다고 없어도 있다고 해드려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누가 그래 아 없는데요. 아쉽네요. 끌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아,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드라마 하는데 사실 그분이 그 형님이 그 무빙 드라마 하는 거니 기사를 보고 알겠죠. 아니 이게 올 곳이 안 나? 서글로서 약간 생각도 있었는데 뭔가 아련한 장면이래요. 본인은 생각했을 때 우쿨렐레 소리가 다 밝게 사람들 느껴지지만 자기는 뭔가 애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우쿨렐레 소리만 계속 듣다 보면은 뭔가 마음이 차분해지고 애절한 느낌이 들고 뭔가 아련한 기억 떠올리게 하는 그런 감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장면에 나는 네가 딱 떠올랐는데 한번 너가 써놓은 곡 좀 보내봐라. 근데 여러 가지를 보내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은 직전에 다큐멘터리 건축학 고향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가 음악감독으로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아주 짧은 인터뷰 장면에 제가 그냥 우쿨렐레 땡가땡가 그냥 친 소절이 있었어요. 그 멜로디 구절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그게 자꾸 떠올라서 형님들 그걸 보내드렸죠. 그랬더니 이거 너무 좋다. 이거 가사 있니? 그래서 형님 있죠. 근데 그때부터 쓰기 시작하는 거 같았어요. 근데 그 장면에 대한 그 이야기를 설명을 쭉 해주셨어요. 쉽게 떠올랐어요. 가사랑 그런 것들이 쉽게 떠올라서 어떤 뮤지션 휴식이 될 수 있는 음악을 하는 뮤지션이라거든요. 음악이 갖고 있는 힘이 다 똑같겠지만 쉽게 접하지 못한 장르의 음악이다 보니까 항상 익숙한 공간에서 뭔가 좀 똑대다가 다른 공간에 잠깐이라도 데려갔다 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친 거냐면 변히 보일 것 같은
같은 너의 두 눈에 별빛. 오늘도 목이 좀 가갖고.